했던 정말 완패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후배 선수들이 오늘 좀 그 기록을 대가져 주고 박찬호 슛! 들어왔어! 박찬호 시작하자마자 선발전 3년 만에 던진거리입니다. 자, 올림픽 대표팀의 에이스 나온 그런 득점이고 지금은 뒤쪽에 넘어오는 공이 워낙 좋았습니다. 네. 네, 신태영 감독이 원하는 전술이 바로 이거거든요. 4-2-3-1을 들고 왔을 때 권창훈 선수의 가장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이기 때문에요. 그게 금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권창훈의 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올림픽 대표팀에 들어와서 7번째 골을 넣고 있는 권창훈입니다. 그렇죠. 아, 7번째 네. 골이죠. 네. 지금 최종 수비수가 한 번에 넘겨졌고요. 그러니까 알제리 필드필드 10명을 패스 한 번으로 다시 뺏겨버렸고 네. 권창훈 선수가 침착하게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종 예선에서는 오른발로도 골을 많이 넣었을 때 네. 오늘은 본인의 장기 왼발로 잡아놓고 왼발로 슛을 성공시키는 권창훈입니다. 네, 신태용 감독을 얘기 좀 들어봤는데 신태용 감독이 추구하는 것이 거의 패싱 축구와 점유율을 좀 많이 가미하면서 정말 초반 이후에는 패스 갈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있어요. 네. 앞쪽에 이수찬이 나와서